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여름에 신을 수 있는 속 양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 제품인데요. 이거가 이름이 로노 프로텍터 플러스입니다. 이거는 단독으로 신기에는 조금 어렵고, 이제 양말 안쪽에 신으면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. 제가 겨울부터 얼마 전까지 여름에 이렇게 신어봤는데, 보통 이제 고어텍스로 된 등산화를 신으면 발에 땀이 차기 마련입니다. 보통 제가 이제 가볍게 산행할 때이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. THY 사의 이제 트레일러닝용 양말입니다. 이 양말은 보통 양말들이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그 폴리에스터가 많이 사용됐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신축성을 위해서 이제 엘라스틴, 스판이라고 하죠. 스판텍스. 스판을 많이 쓰는데, 그래서 신축성도 있고, 또 강도도 좀 있어서, 그렇게 많이 쓰는데, 이 제품은 이제 보통 쓰는, 양말 쓰는 재료와 다르게, 폴리프로필렌을 많이 씁니다. 저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, 느끼기는 이제 확실히 땀을 잘 흡수한다고, 빨리 없애준다고 느껴져서 이제 소개는 시켜드리는데, 공부를 조금 얄팍하게나마 조금 해보니까,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랑 이 제품 로너사의 이제 프로텍터 플러스는 폴리프로필렌 100%인데,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이제 프로필렌의 이제 특징을 보니까, 생산 공정은 되게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, 가벼운 밀도, 그냥 가볍습니다. 일단 되게. 일단 두께도 다르니까. 그 다음에 이 원형의 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. 그리고 이제 우수한 탄성, 잘 늘어나고 나는. 근데 내마모성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얇아서 그런지 약간 벌써 이제 헤어지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. 뒤꿈치 부분이라든지. 그리고 이제 습윤, 이제 습기에 좀 강한 편입니다. 이제 좀 찾아보니까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고 돼 있고. 또 특징적으로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, 수분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.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은 없고, 단지 이제 이게 이 모세관 그런 특징을 통해서 이 땀을 흡수라기보다 땀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모세관 현상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, 그러니까 물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열에는 약하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비비면, 그래서 내마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폴리에스터는 이제 강도가 강하다고 합니다. 이 같은 비슷한 게 이제 나일론인데, 나일론의 4배라고 하네요. 이게 모든 게 4배는 아니고, 충격 강도가 4배라고 합니다. 그리고 흡습성,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분 흡수하는 거는 좀 낮은 편이고, 신축성 이나 주름에 강합니다. 이 주름에 얘는 주름이 막 자글자글한데, 얘는 아무리 구겨도 그냥 그대로예요, 거의 다. 그리고 이제 내열성, 그다음에 이제 이 흡습성과 달리 이게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, 수분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얘보다는 그렇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이제 착용의 저항성도 좀 있다. 겨울과 여름을 다 신어본 결과, 여름에는 사실 되게 막 빨리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거리가 아니면 사실 추워가지고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땀이 있으면 아무래도 젖으면은 이제 발이 금방 얼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, 여름에는 땀이 좀 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또 주변에 습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, 얘는 확실히 제가 신어보니까, 이두 개를 같이 신어보니까 이 고어텍스 신발 안에서도 전혀 땀이 있는 느낌이 잘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신어보니까 정말 강추드립니다. 요거는 정말 신어볼 만해요. 가격이 한 10,000원 초반대 하니까 한번쯤. 근데 이제 사용하실 때는 꼭요 이제 발톱은 꼭 깎으시고 이제 발바닥 같은 데가 좀 벌써 헤어지기 시작했어요. 이 내용이 약간 스타킹 같아가지고 요런 느낌이군요. 요런 느낌이라가지고 조금 이제 오래 신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한 2km 가까이 됐는데,
땀이 이렇게 체인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듭니다.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고어텍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땀이 잘 안 나가지는데 땀이 체인다는 느낌이 확 줍니다. 느껴지지 않죠. 근데 단점이 이제 살짝 안에서 약간 미끌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.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일정 부분 이제 발의 피로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찾아보다 보니까 이 그 네이로 유명한 그 베이스 레이어로 유명한 브린제 있지 않습니까? 그 제품도 보니까 폴리프로필렌이 100%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수분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빨아들여가지고 수증기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양말을 여름에 신으시면 땀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